이것도요? 예? 이것도요? 이것도 공예가 된다고요? 물론이죠. 실용성과 미의 양면을 조화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이 바로 공예니까요. 공예 작품은 인간의 생활 주변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곧 공예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공예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알고 계시죠?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 이왕이면 예쁘고 아름다운 물건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소중해지는 법이죠. 평범한 일상용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다양한 공예의 세계 지금 만나러 가볼게요. 이곳은 청주 문화제조창. 담배를 만들던 연초 제조창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죠. 이곳에서 공예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 공예 매력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너무 잘 찾아오셨고요. 저도 옷이라고 하는 향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신 작업이 옷 공예인가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명장님까지. 명장님은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실 텐데요. 명장님 어디 계세요? 명장님,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네네. 명장님. 이곳에 명장님이 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명장님 맞으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제27호 7장 기능부유자 전통 570예의 대가 김성호 명장입니다. 570이란 온나무의 수액입니다. 그 온나무의 상처를 내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액을 내뿜는데 그것을 긁어서 우리가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자체가 온나무의 수액을 570이라고 합니다. 온나무 수액을 나전이나 목기 등에 바른 후 건조하는 천연도료 방법을 570이라고 하는데요. 570은 내구성 등을 높이고 특유의 광택과 투명한 질감으로 기물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준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나전 칠기 사군자를 표현을 했고요. 또 사군자이기 이전에 계절을 표현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속에 매난 곡죽을 삽입을 해서 액자, 그러니까 가리개를 만들어 본 신작입니다. 새로운 작품입니다. 와, 명장님, 저도 이런 작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금방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작품은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6개월이요? 네.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처음 입문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질 수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 공예인 570예에 도전해 볼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지금 그 수저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형태를 만든 이런 어떤 기물의 백골을 제일 먼저 연마를 하고 그 다음부터 칠을 하는 게 첫 단계거든요. 사포를 먼저 치고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운 사포를 이용해 오칠할 수저를 잘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러면 오칠해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체의 오칠은 그 온나무의 생 오칠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오치 오를 수 있어요.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저 장갑을 끼고 무장을 좀 해야 합니다. 아하, 그러면 장갑을 먼저 끼실 장갑을 먼저 끼고 네, 꽉꽉 끼시고 꽉꽉. 네, 오른쪽 왼쪽 꽉꽉.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은 수저에 정석껏 오치를 합니다. 이 수저라고 해서 한 번만 칠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칠기라는 거 하면은 칠을 최소한 이제 5번에서 7번, 많게는 8~9번도 오칠을 해야 하거든요. 나무 수저에 오칠만을 더했을 뿐인데 아름다움의 깊이가 달라졌네요. 이것이 바로 570의 매력이겠지요. 이곳은 문화제조창 내 공예 스튜디오인데요. 작가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예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 날도 수강생들이 570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570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옷방에 왔을 때 그 청량
청량함이라고 하는 옷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떠한 태에게 옷을 입혔을 때 각각이 나타나는 색상이 너무 다른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중증장애인분들이 앉아서 오래 하는 업무가 필요했는데 이제 낮은 체액이라 앉아서 오래 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낮은 체액이 분야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걸 낮은 체액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 청주 문화제조창에서는 570의 대가 김성호 명장의 작품을 만날 수도 있다는데요. 그럼 이 공간 안에 명장님 작품도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저는 삼청장과 그 함을 하나 냈습니다. 저쪽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명장의 작품을 만나볼까요? 관복을 복원하는 용도로 쓰는 포도문양 관복함, 그리고 국보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나전모란문 삼층장입니다. 570의 진술을 담은 작품이죠. 제가 거의 이제 70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제자 양성이 참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공예품이 사양될까 봐 가장 두렵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부진 양성을 하고 이것을 또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통 공예인 570예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공예 작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예 매력에 빠지고 싶어서 왔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청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청주를 담다 작가 이혜은입니다.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가죽공예 현재이자 미래 이혜은 작가입니다. 그러면 작가님, 가죽공예 하면은 어떤 작품들을 주로 만드세요? 처음에 시작은 한지로 표면 처리를 해서 그것을 가죽처럼 만들기도 했고 환경과 함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버려지는 신문지라든지 비닐 아니면 폐현수막 그런 것으로 가죽처럼 두껍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주의 공예과, 청주대학교 공예과로 내려와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청주에 대한 고마움이 많았었어요. 청주에 보답할 수 있는 거는 뭘까 하다가 제가 작업하는 영역 안에서 뭔가 청주를 알리는 작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은 작가는 청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청주 조감도를 활용한 디자인을 만들어 가방과 소품 등의 공예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청주를 담다 이 시리즈는 제가 3년 전부터 10년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소품이라든지 가방, 패션 쪽으로 활용을 해서 청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 제가 집에서 필요하지 않은 에코백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밑단을 잡아줘서 입체를 만들고 이 끈은 과감하게 잘라서 안 쓰는 집에 벨트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가죽 끈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네요, 다들. 네. 예. 자, 그러면 도전. 수진 씨 먼저 망치질 들어가 보는데요. 아이 그런데 어찌 폼이 영 어색하다. 아우 어색해. 여자. 안 그래요. 잘 들으셨는데 더 세게 하세요. 제 손이 아니 이렇게. 어? 아 이렇게요? 이건 뚫었어요. 들었어. 한 번에 되네요. 네. 원래 한 번에 되는 거예요? 네. 수진 씨 몇 번을 치시는 거예요? 심기 일전에서 다시 망치질을 하는 윤수진이부터 망치질에 이어 가위질까지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무늬가 새겨져 있거나 예, 연도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한번 가려볼까 하는데 보시겠어요? 네. 그게 뭘까요? 이거요? 그냥 꽃? 아니에요? 꽃? 이게 바로 청주 지도예요. 와 이게 여기 네. 이게 청주예요? 네. 우리가 몰랐던 청주 지도가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시면 네. 오, 꽃 모양의 청주 지도라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청주 지도 문양과 가죽끈을 매달아서 가방을 완성합니다. 와, 아까랑 진짜 확 변신했는데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이랬던 가방이 짜잔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이야 멋지다 멋져. 공예 수리소라는 곳은 말 그대로 공예 버려진 여러 가지 버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자는 그거를 이제 쓰임새 있게 바꿔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롭게 쓸모 있게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어져 쓰레기가 될 재료들, 비닐과 종이 등에 공예라는 숨을 불어넣어 멋진 모자와 가방 그리고 옷까지 만들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공예 마법 매직이네요. 이 같은 다양한 공예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데요. 가족 단위로 오셔서 재미있는 공예 체험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관람도 즐기시고 가족들하고 공예를 주제로 즐기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할수록 재밌다, 즐겁다, 열려라, 공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다양한 공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 우리의 전통 공예와 해외 수준 높은 공예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요. 즐거운 공예 체험을 통해 행복의 부피도 키울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